미남당 포스터 촬영을 하러 세트에 다시 왔습니다.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언젠가부터 이 활자를 조금씩 멀리 해야 되면서 대본도 봐야 되고 대본 보는데 책을 보는데 굳이 내가 또 책을 찾아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사실 좀 잘 안 보긴 하는데 안 본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책 쌓여있는 거 보니까 또 현기증도 좀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오늘 저희 드라마 미남당 포스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만족스러우세요? 아 오늘 포스터요? 일단은 중간중간 모니터를 해봤는데 재밌게? 재치있게? 잘 나온 것 같아서 아직까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네, 그리고 후반 작업을 통해서 더 풍부하게 나올 거라 기대도 많이 되고 있어요. 금방 찍은 개인 컷이 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총을 저 약간 저렇게 무게감 있는 총을 처음 잡아봤는데 총을 든 제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지금 약간 흠뻑 빠져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드라마에서도 사실 총을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. 테이저건을 늘 사용하기 때문에 총든 저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진도 잘 나오고 만족스럽습니다. 자, 볼게요. 카메라. 마지막으로 미남당 많이 기대해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. 제가 요즘 코로나다 보다 다 힘들고 퍽퍽하고 그러는데 그런 삶에 좀 이렇게 확 숨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드라마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6월에 만나요. 곧 봐요. 커밍순. 빠잉. 저희 드라마 6월달에 방송하는데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본방사수 해주시고 저희 미남당 식구들 모두 캐릭터도 굉장히 독특하고 내용도 굉장히 재밌어요. 그러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미남당 화이팅! 네, 곧 나올 KBS 월화 드라마 미남당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커피요? 오메 깜짝이야! 맞아요 좋아요.